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이런 거는 내가 아주 칭찬해요. 이런 거 잘했네. 뭐 하나 볼게요. 또 콘텐츠 뭐 하는지 우리 단인님이신데. 이런 씨, 내가 리액션 할 때 전자력 끄고 해라 그랬어 안 했어요? 이거는 간절함이에요 사장님. 리액션 하나하나 하는데 오디오가 얼마나 중요해요? 전자력 한번 끄는 거 클릭 한 번인데, 어? 내 이 지켜볼 거예요. 내 앞으로 이거 리액션 할 때 전자력 켜놓나 안 켜놓나 내 이거 지켜볼 거예요. 어? 이제 다 노력이고 간절함이에요. 이거 사장님 이거 하나에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요. 다시 볼게요. 야라고 해도 돼 매콤하고 해도 예이씨 왼손 수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이 누구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꺼 해. 아 삼촌 또 28개 감사합니다. 다니는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쁘게 돼요. 난 건데 사람들이 자꾸 이쁜 척한다면 너무 똑당해. 흥흥. 이거 내가 하나 찍어드릴게요. 지금 다니님 화면 전환하면서 마우스 움직였죠? 이거 굉장히 인위적이거든요. 다시 봐봐요.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쁘게 돼요. 요거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삼촌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왼쪽 왼손으로 패를 건드리죠. 이때 시청자들은 미리 예상을 해버려요. 아 마우스를 컨트롤하네. 아 이 친구가 뭔가 하려나 보다. 그러면은 갑자기 화면 효과가 나타났을 때 반전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또 28개 감사합니다. 다니는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쁘게 돼요. 지금 밑에 컨트롤하는 거 다 보이죠. 패 돌아가는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난 건데 사람들이 자꾸 이쁜 척한다면 너무 잘 봐요. 화면 전환하는 여캠들 자세히 봐봐요. 손은 눈보다 빨라요. 그들이 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여캠들이 화면 전환하는 거 봐요. 절대로 패 돌아가는 거 안 보입니다. 부금 트는 거 안 보여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이 마우스가 무슨 마우스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무서운 마우스입니다. 왜 무서운 마우스냐 소리 들려드릴게요. 클릭 소리가 안 나요. 봐요. 왜 이렇게 잘 나? 아니 이거는 마이스 그 뭐야 이 마이크가 좋아서 그래요. 이게 무서운 마우스예요. 왜 무서운 마우스냐면 이게 왜 나지? 아 이거 안 나요 원래는. 이게 너무 가까이서 들어서 그래. 봐봐. 이게 왜냐면 보통 BJ들이 여러분들 제일 하는 것 중에 멍청한 행동들이 뭐냐면 뿌금 틀 때 별풍선 맞는다 뿌금 틀 때 눈알 돌아가고 마우스 소리 들리면요 그 반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딸깍. 이 순간에 0.5초 사이에 막아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BJ들은 뭐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버튼에다가 이걸 넣어놔가지고 스트림 덱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아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사랑해요. 얼마나 좋아요? 싼 거예요. 이거 3만 원짜리예요. 요 정도 준비. 화면 전환 같은 거 싹 해요. 화면 전환 같은 거. 요거는 이제 돈 없어서 못 해요, 여러분들은. 어? 이런 거 다 준비하는 거예요. BJ들이 그냥 하는 거 같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리액션 같은 거. 형님은 나의 운명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에 별풍선 100개 터지게 150개 터지는 거예요.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단위님 나 잘 보고 있고요. 내 일주일을 드릴 테니까 자, 첫째로 기억해요, 단위님. 리액션 할 때 전자녀 끄고 하는 거. 두 번째, 부금이나 틀 때 손가락 움직이는 거 많이 티 안 나는 거. 내 이거 준비해갖고 일주일 뒤에 봐요. 뭔지 알았죠? 예. 다음 사장님 들어오세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BJ 히메쿠. 최종원 솔루션 저도 갖고 싶어요. 최종원의 골목 BJ 히메쿠. 따로. 여캠 아니고 여자 사람 캠도 해주시나요? 히메쿠님. 닉네임부터 바꿔요 이씨. 내가 저번에 아니, 얘기했잖아요. 시국인데 이씨. 좋아. 히메꾸를 잠깐 닉네임 바꿔요. 히메꾸 말고 그냥 어? 히메가고 공주잖아요. 어? 저 외놈들 말로 살짝 바꿔요. 이거는 큰일 나요.
우리 다니님 감사드리고 컨텐츠여서 좀 오바해서 한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다니님 방송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삐꾸. 아, 화영님이 오채국에 선물하셨다고? 화영님? 어, 잠깐만. 아, 화영님 어디 계셔? 방송 중이신가? 어, 여기 있나 보네. 남잔가? 여자야, 남자야? 어, 누구야? 제대로 얘기해줘야 되는데? 풋다롱. 풋다롱? 저도 BJ인데요. 저도 BJ인데요. 풋다롱? 이뻐요? 풋사장님, 잠깐만. 어, 그러네. 자, 프로필 먼저 볼게요, 사장님. 풋다롱.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졸업하시고, 89년생이시고, 방송시간이 1924시간이에요? 오호, 되게 오래 하셨네. 이화여대 불어 불문학과 나오셨다고요? 뭐, 엘리트셔? 봉수루 파리 바게트 뚜루뚜루? 이대 나온 여자요? 나의 방송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4차원 힐링 방송. 나는 어떤 캐릭터? 우아한 백치. 야, 이대 나왔는데 우아한 백치? 방송 중에 멘붕 왔던 경험은 인사동에서 노숙자가 내가 산 꿀타래를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아무런 제재나 제약이 없을 때 하고 싶은 방송은 버퍼링 없는 해외 방송. 나의 컴플렉스는 미드. 미드가 너무 큰가? 이분 좀 신기하긴 하네. 방송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방송을 하시지? 낚시도 하시고. 전체 VOD 한번 볼게요. VOD를 다 지우시는구나. 이거 한번 볼게요. 호박 관광 나이트 부킹 천재. 또라이. 나이트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재밌다. 야, 사장님 신기해. 야. 하하. 용팔님 축하. 야. 눈빛 뭐예요? 디제이커스. 오늘 처음 온 오빠들 안녕.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저와 함께 나이트 타임을 가지실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킹 천재 또라이입니다. 야, 이 사장님 재밌다. 오. 이대 나온 거 맞아요? 야, 유치 오래도 하시네. 사장님, 근데 이제 사장님은 제가 솔루션을 못 해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BJ 분야고, 사장님은 BJ는 취미로 하시고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하게 사세요. 예, BJ로서는 뭐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좀 취미로 하시고, 너무 목숨 걸지 말아요. 예? 너무 저랑 가는 분야가 다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다 세상이 나에게 전부인데, BJ.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예, 풋다롱님, 세상이 다 우리 후예들이 풋다롱님을 평가해 줄 겁니다. 진짜로. 아,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있으시고. 그러지 말아요. 이게 제가 다 솔루션 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인스타그램까지는 내가 볼게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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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워가 99명이요. 류현진 등짝번호잖아. 아. 눈빛 봐봐. 예사롭지 않아. 낚시 좋아하시는구나.
야, 이 베스 아니에요, 베스? 낚시 좋아하시는구나. 야, 예사롭지 않으시네, 근데 이분. 어. 재미지시네. 어, 뭔가 진짜 예사롭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한비야 같은 삶을 사세요. 예, 여자 대륙남이 되셔서 영어 잘하죠? 해외 가셔서 해외 미남들 꼬시고, 어, 그런 이 국내에 있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존재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제네시스 같은 존재예요. 해외로, 예, 내수용 말고 이런 분들은 해외로 나가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좋아요. 지금까지 있는 사진 중에 최고 어울리는 사진이에요. 외국인들하고. 어, 한국에 있을 거면 이태원에만 있고요. 봐봐요. 차도 이거 외제 차죠? 이거 뭐예요? 이거 차 딱 봐도 이거 벤츠 아니면 이거 벤틀리인데. 어, 돈도 많으시고 제가 봤을 때 금수저시네. 이거 봐봐. 이거 아니요? 미니 아니요? 봐봐. 청담동 부자시지? 부자시네. 이거 부자 의자 있네. 이거 기생충 의자. 어, 제가 봤을 때는 즐기면서 사세요. 예, 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금 좋아 보이니까. 어, 잘 사시네. 요런 것도 서양 음식도 드시고. 어, 이런 건 아주 좋아요. 예. 빚만 1억이라고요? 빚도 능력이에요. 저희 같은 거지들은 어우, 빚도 능력 있어야 누가 빌려주죠. 비키니 좋네. 아, 좋네. 베트남 여행도 가시고. 크, 좋네. 어, 아주 좋아요. 어,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자, 다음 사장님 들어오세요. 어, 좋았어요. 어, 좋아요. DJ 노을 안녕하세요. 매일 밤 저녁 8시 12시까지 방송 중인 신입 역캠 노을이입니다. 최종원님 예쁘게 봐주세요. 아, 노사장님이에요? 오, 잠깐만요. 후아영 주인. 화영이 남자입니다. 아, 남자예요? 그럼 잠깐만요. 여사장님 먼저 갔다가. 자, 노사장님이시고 노을님이시고. 어, 자, 전표 갖고 와봐요. 애청자 증가수 토크캠방. 이거 방송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방송 시간 658시간. 베비 받았어요? 베비 못 받았네. 잠시만요. 로우님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VOD가 왜 없어? 우선 볼게요. 이거 잘 모르겠다. 열심히 안 하는 분 같은데? 피지컬 좋으시다. 에이, 잠깐만요. 뭐예요, 이거는? 저 노을님, 지금 내가 하나 찝어드릴게요. 노사장님, 잘 들어요. 지금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좋은 피지컬이에요. 몸은 질라탄인데 하는 짓은 거의 굉장히 지금,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눈빛 카메라 보시면서 내가 이쁘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이거 해도 하나도 안 섹시하고 되게 어색해요. 흔들 거면 제대로 흔들어 제끼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클럽에서 괜히 남 춤추는 거 보면서 눈치나 보고 있는 그지 쭉쟁이 같아요, 지금. 예, 뭔지 알아요? 자신감 있게 흔들어요. 좋은 피지컬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피지컬 완전 좋아요, 지금. 진짜로. 아니, 지금 피지컬은 국대인데 그냥 국대 떡볶이만 드시고 계시네. 제대로 하세요. 어,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섹시함은 뭔지 알아요? 섹시함의 기준은 뭔지 알아요? 당당함이에요. 여자가 아무리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어도 저렇게 어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우리가 어색해요. 예전에 여러분들 비키니바라고 있었어요. 비키니바. 바인데 바텐더가 비키니 입는 바. 대박났을 것 같죠? 쪽박났어요. 왠지 알아요? 바텐더들이 계속 어색해하니까 바텐더들이 비키니 입고 있으니까 어색해하니까 가는 손님도 어색한 거야. 비키니바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그때 바텐더들이 당당하게 하고, 어? 그러면 보는 사람도 당당한데 이렇게 어색하게 하잖아요? 그럼 보는 시청자도 뻘쭘해져요. 뭔지 알아요? 어, 내가 그때 쓴 돈 생각하면 승질이 나네, 씨. 오케이,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좋아요. 피지컬은 좋고. 예, 다음 볼게요. 뭐야? 백화점에서 스쿼트 한다고요?
이런 이씨. 노사장님 앞으로 나와봐요. 노사장님 맞아? 이분 맞아? 이분 맞지? 이거 있잖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좀 안 유명하니까 지금 괜찮죠? 좀만 유명해져봐요. 저 백화점에 바로 전화 때려요. 바로 신고 들어간다고. 정지 먹어요 저거. 백화점에 서랑 맞고 있어요 저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저거. 저 지금 몇 달이세요? 100달이 이해하시죠? 100달이만 넘어가면 바로 신고 먹어가지고 저거 제재 먹어요. 저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거. 뭔 말인지 알았죠? 백화점은 촬영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왜 백화점에서 촬영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백화점에 오는 사모님들 중에서 진짜 엄청난 유달리 다른 유난 떠는 사장 사모님들이 있어요. 자기가 남편 몰래 쇼핑하는데 그게 뒤에 지나가다 찍혀버렸어. 바로 저 법적으로 고소 오는 거예요. 이거 변호사 끼고 연락 와요. 에? 태평양에서 연락 온다고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거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진짜로. 이분이 고소한다고 이분이. 이분이 고소한다고. 진짜 위험해요 이거. 정하실 거면은 백을 저기 그것다 두고 하세요. 저기 벽에다 두고 하시고 이거 나중에 진짜 큰일 나요. 오케이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열정 좋아요. 좀만 더 볼게요. 실방을 볼게요. 어차피 역캠 분들은 실방을 봐야 되니까. 좋아요 완벽해요 사장님. 내가 사장님을 처음부터 좋게 봤었는데 내가 그러네. 좋아요. 자 사장님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요. 사장님은 첫째로 지금 합격이에요. 왜냐 제모가 깔끔하잖아요. 내 몇몇 역캠들 중에서 제모하라고 방송 키는 역캠들 보면은 진짜로 왁서를 진짜 집에 보내드리고 싶고 브라질리안 왁싱이 아니고 브라질리안 킥을 날려버리고 싶은데 깔끔해요. 라이언 준비성 이거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골목 역캠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청결이에요. 냉장고를 이게 냉장고 봐봐요. 이게 청결해야 돼. 누가 이렇게 털나 있으면 이렇게 풍선 쏘고 싶겠냐고. 난 이런 거는 굉장히 높게 봐요. 예 사장님 청결. 이건 다 굉장히 높게 봐요. 맞아요 아니에요. 좋아요. 이 각도 좋았어요. 예, 목걸이 위치 아주 좋았고요. 또 사장님 삐쭈대신다. 또 이러신다. 봐요 지금 사장님 또 벌써 지금 섹시한 외모를 가지시고 또 지금 불안불안하시잖아요. 또 봐봐요 또 눈치 보고. 그러면 제대로 흔들어야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요. 자 숙제 드릴게요. 노사장님. 노사장님은 일주일 뒤에 보는 건데 서가지고 전신 리액션 할 때 카메라 똑바로 보고 10초간 10초간에서 30초 정도 당당하게 리액션 하는 거 연습해봐요. 일주일 뒤에. 보는 우리가 부끄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풍선을 우리가 쓰고 보는 우리가 부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대고 부끄러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았어요? 일주일 드릴 테니까 일주일 뒤에 일어나가지고 전신 리액션 할 때 당당한 모습으로 리액션 하는 거 연습해갖고 와요. 알았어요? 네 일주일 뒤에 볼게요. 아싸키읗 게레전드 컨텐츠네 키키키키키읗 이건 아프리카에서 쿤님 분이 못하는 컨텐츠다 이응지 키키키읗. 자 다음 사장님 답장을 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나한테 이거 하면서 뭐하고 있냐 지금. 다음 사장님 들어와요. 화영이요? 화영이 아이디가 뭐예요? 이렇게 화영이에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사장님 그 화사장 보고 직접 오라고 해요. 왜 자꾸 직원이 와가지고 솔루션 해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사장님이길래. 내가 쉬워 보여요? 나 바빠요. 아니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거기 손님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홍보해달라고 그래. 사장이 직접 와야지 간절하면은. 김우 밑주 이게 지금 최종원 솔루션 부탁드려요. 지금 간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김우? 이름이 뭐예요? 내가 나도. 진짜 나는 다 해줘요. 이름이 뭐예요? 김우 봐봐 얼마나 간절해요. 직접 도와가지고 김우 이름 바꿔요 사장님. 아니 얼굴은 아이유인데 이름이 그 무슨 다른 아이유네 기성용이랑 같이 뛰던 그 아이유 있지 흑인.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름에서부터 클릭이 안 되잖아요 사장님.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 삼겹살을 파시면서 이름은 로제예요. 가고 싶겠어요? 한 번을 생각했어야지 한 번을. 말이 돼요 이게?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김우로 가지 말고 중간에 이를 넣어요. 김이유. 뭔 말인지 알았어요? 별풍을 쏴야 되는 이유. 알았어요? 신체 777 장난쳐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딱 구라가 역캠이 걸리지 말아야 될 게 구라예요. 고강렬이가 화투판에서 구라치다 어떻게 됐어요? 손모가지 날라갔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큰 손들이 아 얘는 일생이 구라구나.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바꿔요. 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방송 중에 멘붕 왔던 경험은 채팅 좀. 사장님, 김 사장님,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답답해요. 시청자한테 왜 그거를 전가해요 책임을? 사장님이 방송을 재밌게 봐요. 채팅을 하지 말라 그래도 올라오는 게 채팅이에요. 풍을 쏘지 말라고 해도 방송이 재밌게 하면 풍이 터진다고요. 왜 그걸 손님들한테 강요를 해요? 음식을 맛있게 해야지 손님들이 들어오지. 음식 먼저 단골이지. 어? 왜 단골을 먼저 찾아요 사장님? 이거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주객전도예요. 사장님들 중에서 가끔씩 채팅 안 하는 시청자들 짜증난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알았어요? 이제 나도 할 말은 없어요. 이제 나도 할 말을 없디. 알았어. 좋아. 이제 뭐예요? 이분은 좀 높네. 꼭 읽어주세요. 읽어볼게요. 뭐야 이거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입니다. 방송을 보다 트랜스젠더 버전으로 읽어드릴까요? 방송을 보다 원안이 진행하기 위함이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방송은 침묵을 다지는 방송이 아니에요, 이 개새끼들아. 어? 아주 와가지고 존먹질하면서 나한테 관심도 안 주고 지네끼리 큰손 안내 뭐 안내요. 형님 어서 오십시오. 이 새끼들아, 내 방송이 돋대기 시작이냐? 여기서 존먹질 하지 마라. 두 번째, 타 BJ 언급. 타 방송에서 이랬다 저랬다 발언 삼가해 주십시오. 야, 이 새끼들아, 안 그래도 내 방송 풍 안 터져 죽겠는데 옆방에서 백두산을 탔네 천두산을 탔네 오지게 하지 마 이 미친놈들아. 세 번째, 성드립 욕설 비방 개인정보 유출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느 집안의 소중한 딸, 동생, 가족입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저급한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게 BJ입니다. 제가 언급한 것이 아닌 유추되는 말은 삼가해주세요. 싸움을 조장하며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위험한데? 이런 근들이 유동들한테 퍼지면 애초에 들어가기가 빡세지는데 뭔가 여자가 뭔가 BJ가 굉장히 좀 빡세 보여가지고 그래도 한번 볼게요. 그래도 방송이 매력 있으면 그럴만한 거야. 뭔가 매력 있는 BJ가 이런 말 하면 인정. 들어가 보자. 천하의 최군방도 블랙을 석방했는데 인정. 개새끼들아, 누가 성드립 쳤어? 어? 젖먹질 하지 말고 이렇게 이쁜데. 봅시다. 아, 근데 나 이거 3분할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천진반도 아니고 이게 자꾸 이렇게 3분할 되니까. 알았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알았고. 김우, 꽃길만, 뉴비전이시고. 아이, 그래도 저기 뭐야. 팬닉은 좋다. 김우. 이거 나쁘지 않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게 팬닉이라는 것도 그래요. 열혈이 1위부터 20위까지 다 팬닉이면은 유동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집안에 내가 들어갈 수 없겠구나. 뭔가 저기에서 내가 풍을 쏘는 거는 나는 한국인이 김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뭔가 외화 유출하는 기분이고 그들한테 낄 수 없다는 기분이 드는데 이 정도는 적당해요. 이 정도는 풍 쏠만해요. 예, 이 정도면은 좋고. 노래를 잘하시나 보네? 이거 뮤지컬 리스트가 있네? 레바카, 황금별, 생방 중이신가? 생방 중 아니신데, 뭐 노래한 게 있나 보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 노래 잘하시나 보네. 노래 잘하면 완전 좋지. 여기 한번 보자. 노래를 잘하시는구나. 야, 노래에서 완전히 사장님 점수 딸 수 있어요.
보자. 고음 들어볼게요. 야, 또 웃다. 사장님 좋다. 사장님 우선 핸드 고정 하나 합시다. 이 마이크가 고정이 안 되니까 자꾸 들었다 놨다 하니까 힘들잖아요. 이거 고정하는 거 얼마 안 비싸거든요. 이 2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예, 고정 하나 하고 고정 하나 하시고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 칭찬할 게 신입 BJ분들이 제일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핫필터 써갖고 지 얼굴 가리는 거. 뭐 복면가운도 아니고 지 얼굴 가리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얼굴 가리지 말아요. 핫필터 쓰지 말아요. 핫필터 쓴다고 본인도 김나박이 안 되니까 핫필터로 얼굴 좀 가리지 마요. 보이는 라디오인데 왜 이렇게 안 보여. 근데 지금 이런 거 아주 칭찬하고 이게 그 고정하는 것만 고정하고 노래 좋으시네. 옷도 이거 뭐 양봉을 표현한 건가요? 좋아요. 별풍선 얼마나 받나 보자 이날. 또 훌륭하시다.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피부가 완전 좋으시네. 나는 여캠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뒤에 항상 있는 거 생목화 이런 거 여기에다가 진짜 꿀이 있지 꿀. 뒤에다가 신선할 것 같아. 뒤에다가 벌을 키워보는 거지. 스토리텔링도 되고 뭔가 벌 키우는 여자 이래가지고 한번 쏘일 때마다 리액션으로 여기 옆에 써놓는 거지. 벌 한번 쏘일 때마다 1000개 뭐 이런 거 하나 하면 괜찮잖아. 뭔가 신선하고 그러면 이 양봉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뭔가 좀 새롭게 갈 수 있고 유튜브 각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다가 뭐 꿀 터지면 좋은 거고. 리액션인가요? 한번 볼게요. 김현 오빠 무슨 백수가 자랑인가? 길만 오빠 백수가 자랑이에요? 예? 피부도 좋으시고 눈도 크시고 또 이쁘시다. 오케이. 자 사장님은 일주일 뒤에 봬요. 우리 저 사장님 성함이 뭐예요? 김 사장님, 이 김우 사장님. 일주일 뒤에 저기 그거 해가지고 저기 그 마이크 세팅한 거랑 해가지고 한번 보여줘요. 노래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백수 비하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계속 채팅창에서 나 백수인데 뭐 쓰니까 거기에다가 답변해 준 거잖아. 뭘 비하 거려. 니네는 뭐 이렇게 비하들이 많니? 비하 그렇게 좋아해. 다비드 비하. 김호 미츠. 오케이. 아주 좋았어요. 네 감사해요. 삼. 아니요 너무 이뻐요. 좋았어요. 오케이. 저도 여러분들 풍선 좀 받고 갈게요. 나는 저 많이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 지금 7,000개니까 나 8,000개만 줘. 나 유도 안 한다. 강요한다 강요. 줄 사람만 줘 줄 사람만. 쿤 너만이. 아니 저 깨작깨작 주지 말고 100개씩 10개 주어. 깔끔하게 8,000개까지만. 더 이상은 안 받아. 아이 더 이상은 안 받아. 8,000개까지만 그만 쏴. 그만 지금부터 쏘는 애들은 반역자로 간주하겠어. 쏘지 마라. 애 버릇 나빠져. 쏘지 마 도로시. 아이 그만해. 가족 챙겨. 쿤 맥그리 그만 쏴. 저기 여동생 챙겨. 멘붕 그만 쏴. 저기 어머니 안마기계 사드려. 그만해. 그만해. 팬클럽 9만 번째 팬클럽 가입 지금 공치. 여러분들 팬가입 지금 몇 명이지 여러분들? 지금 팬가입 몇 명이지? 얘기 좀 해줘 봐봐 여러분들. 팬가입 얘기 좀 해줘 봐봐 여러분들. 지금 몇 명이지? 쿤 투카. 팬가입 지금 몇 명이지 여러분들? 쿤 너만을. 너만을님 감사드립니다. 누가 쿤 꿀꿈 팬가입 한 명만 해줘봐봐요 여러분들. 누가 팬가입 한 명만 해줘봐봐. 팬가입 한 명만 해줘봐봐. 오케이. 89,818번째네. 조만간 9만 번이네. 오케이.
100원 쏘고 3,900원 게이드 창조경제 풍선은 뭐 퀵뷰는 뭐다? 에이, 테이밍 알았어 오케이 조만간 구구만이네 말을 잘 들어야 돼 Life is what you make of it 난 보다 한 페이지 일찍 넘겨 Golden rapper day 미작업 바디 위 swings and bones DJ 화영 안녕하세요 신임남캠 BJ 화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솔루션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우리는 남 사장님들 안 봤는데 원래 하, 알았어요 우리는 주로 여 사장님들만 솔루션 해드리는데 남자야 오케이 볼게 자 어서 방송국 볼게요 으따 귀엽게 생기셨다 어 인스타 한번 볼게요 인스타 어딨어 인스타 한번 볼게요 보자 머리 뭐예요? 김자훈 씨예요? 오, 뭐야? 잘생겼노? 야, 저기 뭐 아이즈원처럼 생겼네. 완전 아이돌이네. 오이구야. 이거 뭐 제가 뭘 솔루션 해줄 게 없는데? 어이구, 머리 뭐 피스타치오야. 뭐야 이거? 이야, 완전 남캠이시네. 잠 방송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아 노래도 해요? 노래 잘하면은 이거 완전 합격인데 이거 또 남캠으로선 뽀요눅 테크 타는 거 아니에요?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잠깐만 겨울 같은 시간 잠깐만 리버브 좀 들어간 거 없어요? 너무 생 마이크인데 잠깐만 SM 연습생 출신이야? 야, 또 후배를 또 만나네 방송하다가 SM 연습생 출신이야? 어, 몇 년도야? 야, 또 이게 또 이렇게 나는 저 캐스팅이야. 어, 노래 한 곡 해봐. 어, 아, 배그를 해? 난 진짜 아니라고 봐요. 남캠들이 배그하는 거 나 이거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닌지 알아요? 오빠 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배그하잖아요. 강요예요, 강요. 우리 오빠가 발라드하는 걸 좋은데 락을래? 이 팬들 향한 기만이에요. 지금 화영 씨 팬들 중에서 우리 오빠 배그하는 거 좋아요. 손 들어봐요. 딱 봐도 얼굴 보려고 들어왔는데 우리 오빠 리액션 보려고 들어오고 소통하려고 들어오고 우리 오빠 어? 노래 부르는 거 보려고 들어왔는데 배그를 해버려? 이러니 기만 행위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팬덤 없었으면 이 왁구 아니었으면 시청자 0달이에요. 배그 잘해요? 내 치킨 먹으면 인정해줄게요. 배그 한번 해봐요. 내 치킨 먹으면 인정해줄게요. 100% 조랄 사나요. 볼까요? 어이 봐요. 22까지 살았네? 봐봐요 한번 어 어 어이 움직임이 좋네요 어 어 뭐요 아 지랄 아, 지랄? 운이님 안녕하세요 화이로 반가워요 어, 아니 좋아요. 어, 우리 화영님, 야, 근데 아주 그냥 방송국이 역캠보다 이쁘다. 어이구야.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어, 방송도 오래 하셨네. 새벽에만 배그하고 소통이나 노래합니다. 그래요. 옛날에 지오라고 있었지. 어. 좋네. 24살이야. 근데 이렇게 까줘야지. 그게 소통이고 그게 띄워주는 거지. 내가 얘 멋있다. 잘생겼다. 빨아주면 남자들 난리나지. 시청자들 퇴퇴퇴거리지. 이게 홍보지. 어떻게 보면. 어. 좋네. 어. 24살.
지호가 뭘 날아갔어. 유튜브 승승장구해서 잘만 사는데. 불 안 좋아서 몰랐네. 오케이. 나는 뭐 특별히 솔루션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잘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걸로 만족하고 앞으로도 좀 방송 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는 거 무서워요? 아 이거 우리 또 화영님 팬들이시구나.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는 무서운 곳이에요. 아프리카 하기로 했잖아요. 아프리카는 원래 무서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노래 하나 들을게요. 뭐 들을까? 굿타임스 시구님 나봄이 노래 신입 역캠인데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직접 오셔야 되는데. 아. 나봄 오셨네 여기. 오케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전표가 좋아봐요. 아이고 우리 쭈잉님 감사드립니다. 화영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 근데 이 와중에 확 영업하고 싶네. 폭력 좋네. 난 어때요? 글쎄요. 저도 사실 남캠이라면 남캠인데. 아 나 이렇게 또 영업을 할. 그 화영씨 방송 안 하면 가끔 놀러와요. 아사키엇 형 닥쳐. 예. 자 전표 볼게요. 훌륭하네. 자 그리고 인스타 한번 볼게요. 박나이? 어서오고. 뭐야 왜 이렇게 이뻐 얘. 저기 누구라고 이름이? 나봄님 우리 저기 그 우리 골목 그 BJ가 그 직접 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좀 모시고도 해요 사장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번 그래요. 다양한 사진들이 많네. 저기요 나봄씨 나 사장님 여기 노래 한번 들어보자. 기억하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는 그대 향한 내 깊은 진심을 내일 그리움 속엔 그대를 불러오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을 나도 이젠 알 것 같아. 약간 비음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성대가 노래 부를 때 이게 올라가 계셔요. 이렇게 부를 때 지를 때 조금만 밑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표정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이거 나중에 이거 한번 이거는 보컬 트레이닝 한번 해줘야겠다. 말이랑 승마 좋아요. 나이는 한 22살로 보이고 술 드시고 인스타그램 그래요. 나봄이 미스프링 꼬부기. 오케이 방송국 가서 한번 아 생방이에요?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다. 들어가가지고 별풍선 한 개 쏘고 꼬부기로 노래 한번 루안 가물치 루안님 추천 감사합니다. 예능님 최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실물이 훨씬 이쁘시네.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좋아. 아 예. 아이시스 77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 인스타 보다가 캠 보면은 다 이상해요. 원래 인스타는 뭐예요? 사진 천장 찍은 다음에 제일 이쁘게 나온 거 올리는 게 인스타 아니에요?
인스타 보다가 실제로 BJ 보면은 당연히 그런 거 올린다니까. 봐봐요. 나도 내 인스타 봐봐요. 내 인스타 보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인스타 이렇게 보다가 나 보면 실망스럽죠? 어. 봐요. 보다가 나 보면 실망스럽죠? 이게 인스타예요, 여러분들. 누가 인스타에 뭐 못생기게 올리나. 이거 인스타 봐요. 이거 봐요. 인스타 보다가 저 보면 실망스럽죠? 어, 인스타는 원래 이렇게 잘생기게 나오게 올리는 게 인스타고. 이거 보다가. 어? 인스타 본 김에 이거 자랑할게요. 오늘 하콩이가 선물해준 곰인형. 어, 하콩이가 곰인형 보내줬어요. 오빠 외롭다고. 그래가지고 곰인형 옷 입혀줬어요. 네. 모자도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친해졌어요. 근데 약간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인사해. 자기야 인사해. 노래 들어볼게요. 집중할게요. 제 마이크 끄고 들어볼게요. 나봄님입니다. 속상하고 힘이 들 때, 열이 나고 아파할 때, 옆에서 늘 힘이 돼준 사람 너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귓가에 늘 너의 음성만이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저기 밤하늘의 별보다 보석보다 네가 더 소중해. 얼마나 내가 얼마나 최고 사랑하는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세월 지나 많이 변했을 때 미운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 먼 날, 아주 먼 날, 우리 눈 감는 그날에 나를 사랑해준 너에게 고맙다고 후회는 없다고. 사랑해, 나만의 사랑, 다시 태어난 데도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영원히 너를 사랑해. 우리 나 사장님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네. 가사차 안 치워요? 호구들이 이거 보고 이거 풍선 쏘고 싶겠어요? 가사창이 꼭 거기 있었어야만 해요? 지금 시청자가 빠지는 게 손님이 딴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거를 놓치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사장님들, 진짜. 내 목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가사창 안 치워요? 웃어? 이게 웃겨요? 지금 가사창 위치 하나 때문에 사장님 매출이 줄어요. 노래는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가슴으로. 근데 가슴을 막아놓으면 어떡해요? 이게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어? 노래 하루에 20곡씩 불러갖고 2만원 받고 퇴근할래요? 웃어? 진짜로? 세팅 하나로 풍선이 바뀌고 매출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조금만 더 고민해봤으면 이런 일이 없죠. 가사창 머리 위에 띄우면 얼마나 좋아요. 또 웃어? 웃으니까 이쁘긴 하네. 진짜로.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가려요? 북한이에요? 왜 없는 척하냐고. 있잖아요. 두 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개나. 이쁜 눈 두 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사장님은, 나 사장님은 내가 일주일 드릴 테니까 크로마키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야, 내가 이런 것까지 사장님한테 알려드리네. 아,
자, 가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노래방 프로그램 쓰는 거 나도 아는데, 태진 금영 아는데, 나도 네, 노래 안 해요. 오해하지 마요. 노래 안 해요. 자, 제가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야, 이거 웬만하면 안 알려드리는데 안 알려드릴게요. 자, 태진 미디어 노래방 프로그램인데,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바탕화면에 녹색이 돼 있죠? 가사에 어떻게 크로마키를 적용을 하느냐? 가사창에 배경화면을 녹색으로 때려버려요. 녹색으로 때린 다음에, 여기에서, 가사창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로마키를 적용을 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대로 하면은, 야, 내 이런 것까지 알려주네, 내가 사장님한테. 이거 적용해요. 이거 다시 보기 딴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기술. 원래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나 틀어볼게요. 원래대로 하면, 그, 사장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 내 이것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야, 영업 비밀도 알려주네, 내가 이거. 자, 사장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요렇게. 그러면 어때요? 아까로 치면 이게 가려요, 안 가려요? 얼마나 좋아요? 어? 어때요? 다시 봐요. 자, 사장님한테 이렇게 보이는데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크로마키를 적용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가사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럼 아까 사장님대로 하면 머리 위에 이렇게 띄워놓으면 되겠죠? 어? 내가 이거 일주일 드릴 테니까 안 불렀는데 51점은 이런 씨. 내가 이거 사장님 내가 이거 일주일 드릴 테니까 이거 적용해요. 어? 웃지 말고 씨. 알았죠? 뭐 보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나 갑자기 시청자. 가디언틴 페라스크 일출맨님 추천. 이거 일주일 드릴 테니까 적용해가지고 하고 지금 뭐 좀 예쁘다고 우리가 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장님. 지금 얼굴 좀 이쁘장하다고 해갖고 그건 다 사심충이에요. 사심충 진짜 진짜 팬들을 하시지. 네, 일주일 드릴게요 알았죠? 그 와중에 엄청 하네 저기로 이 물소들. 좋다고 지금 물소들은. 딱 지금 넘어갔죠. 50명 물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어 몰라. 난 씨부리 이쁘면 돼. 그냥 넘어갔어 그냥. 어? 그냥 아주 유목민들 봐라. 그냥 넘어가라고 좌표도 안 찍었어요. 그냥 아 좋다고 넘어갔네 그냥 아주 그냥. 거기서 살아 이 자식들아. 거기서 오지마. 오지마 이 자식들아. 거기서 아주 그냥 살아.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럼 아주 미인이시네. 얼굴이 엄청 지금 크시네. 아 얼굴이 크단다. 입이 크시네.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들어가고 나 사장님 일주일 뒤에 봐요. 야, 이거 근데 점점 이게 컨텐츠가 다음은 누구예요? 다음 사장님 들어와요. 아우, 목마르다. 서장순. 나 30초만 쉬어 갈게요. 사장님들 나 이거 만 개만 만들어요. 예. 만 개 만들면 돌아올게요. 뿅. 자, 우리 곰님 감사드리고, 우리 쉐보레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매너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시청료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박 사장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생방 볼까요? 생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송국을 봐야 되는데. 생방은 좀 이따 보고, 방송국. 자, 역캠하고, 롤하고. 생긴 거 약간 임지금님 느낌도 나고 휴방 안내 인성 체크 갈게요. 10시 50분에 유유 강아이 못한다고 못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릴 걸 죄송해요. 오늘 유튜브 영상 물 작업하느라 못 킬 것 같습니다. 녹방 같은 것도 늦게 킬 수도 있어요. 이런 씨 이런 씨 박 사장님, 누가 장사하는데 밤 10시 50분에 오늘 휴업이라고 이거 올려요? 유튜브 영상물 작업하느라 못 킬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물을 본인이 작업해요? 편집자들이 하지? 그리고 녹방 같은 것도 늦게 킬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밑에 달렸지. 팬들은 한 두세 명 기다릴게요. 쉬세요. 안 봐도 뻔하죠. 볼까요? 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씨. 일단 볼게요.
신임 역캠 미드 트월킹 쌉 가능? 이건 참 좋아요. 볼게요, 살짝. 난 여기서 사장님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첫 번째, 흐트러진 침대.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 야, 방송하는데 뒤에 저렇게 청소도 안 했냐. 저런 게 더 매력적인 겁니다. 오히려 저게 각 잡아져 있었잖아요. 그럼 아, 뭔가 짜여진 여자. 아, 뭔가 다 갖춰버린 여자. 형식적인 여자. 뭔가 엔터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뭔가 방송이 끝나면 김 실장이 와서 청소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저렇게 베개가 중구난방 돼 있음으로써 뭔가 사실적인 휴머니즘. 뭔가 저기서 나도 어지럽히고 싶은. 저런 건 괜찮아요. 저런 건 내 아주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주 칭찬하는 거, 밑에 떨어져 있는 보조 배터리는 우리 로금 하여금 뭔가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사주고 싶은 어떤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보조 배터리 아주 좋아요. 서민적이네요. 좋아요. 생방 중이라고 하니까 얼굴 한번 볼게요. 3, 2, 1. 볼게요. 또 우리 사장님 보자. 보자. 아, 멋있네요. 사장님 저기 심건호 역캠이시구나. 요즘에 그 썸네일만 보면은 저기 프로 레슬링이나 저기 레슬링 유망주들이 아주 많아요. 심건호파들. 딱 봐도 여긴 딱 그 느낌이네. 아틀랜타 올림픽 스타일이시네. 커트 앵글 스타일. 안녕하세요. 재근님 안녕하세요. 그렇구만.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좀만 큰 화면으로 안녕하세요. 볼까요? 부끄럽네요. 어허.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우, 피지컬 좋으시다. 예, 사장님, 그 잘하고 계신데 제가 솔루션 할 게 없습니다. 예, 행복하게 사시고요. 피지컬 좋으시다.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잘하고 계신데 제가 솔루션 할 게 없습니다. 아니, 네. 아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요새 예. 뭐지? 모바일은 시청자는 많은데. 예, 저도 보잖아요. 캠방송이 시청자가 없어가지고요. 저라도 모바일 보겠어요. 최근에 캠방송 6명 보고 있다가 빡쳐가지고 제가 모바일 방송 킨 거거든요. 모바일 방송은 많이 보는데 캠방송이 많이 안 본다. 솔루션 해드릴게요. 모바일을 비번방으로 열어요. 모바일을 비번방으로 열어서 사람 많이 찾아나요? PC방송에서 비번방으로 넘겨요. 비번방 모바일에서 PC로 넘겨요. 사람 떨어지면 모바일 켜가지고 그걸로 사람 늘리고 그렇게 넘기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비번방을 켜서 그걸 캡처하란 말이에요. 엑스스플릿으로 PC가 있으시니까 시청자가 좀 떨어지면 모바일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실방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그 일어나갖고 뒤에 그 커튼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커튼 그 되게 제가 커튼 파여가지고 그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뒤에 커튼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약간 좀 커튼 매니아여가지고 안 되시려나? 예, 그렇지. 예, 약간 저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에이 좀 길게 하시지. 예. 근데 고생해요. 아우, 사장님 방송 잘하신다. 커튼 참. 하여튼 사장님은 저기 10분 동안 커튼 정리하세요. 저기 솔루션 드릴 테니까 그 각도 그대로 저기 저 커튼 정리 10분만 하세요. 예, 사장님. 박 사장님. 그럼 저 시청자 지금 884달인데 그 840달이 가니까 자, 지금부터 커튼 정리 시작. 안 해요? 이게 빨리 해야지, 기회인데, 사장님.
지금 이걸 창피하면 안 돼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게 이 인생일 때 기회예요. 이게. 그럼요. 자, 커튼 정리 시작. 이렇게 나 이제 빠져주지 이제. 어, 이렇게 빠져주면 어이구야. 자, 박나이 방송입니다. 박나이. 어유야, 커튼 정리 지금 시작됐다. 빨리 가야겠다 얘들아. 어이구야, 커튼 정리 끝나겠다 얘들아. 박나이 빨리 가야겠다. 어이구야, 커튼 정리 빨리 보러 가야겠다 얘들아. 가요. 뱀 뱀. 사장님, 전 가치님, 헛장수님입니다. 유솔루션 부탁드려요. 뭐요? 김불살.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김불살입니다. 저도 해주세요. 유. 나 근데 진짜로 해요. 나 진짜 나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나 쌍욕박할 수도 있어요. 자신 있어요, 사장님들. 자, 그 와중에 여러분들 아바타 소개팅 2탄이 공개됐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BGM은 자, 2탄이 공개됐고요. 자, 아바타 소개팅 2탄이 공개됐습니다. 2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막 좋아 좋아 좀 싫어하는 남성 스타일은 뭐 있어요? 뚱뚱한. 아,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머리 잘 묶였어요? 네, 잘 깔끔하게 잘. 어, 근데 분이 굉장히 많이 묶으시는데? 아, 네. 제가 다시 한번 묶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또 재밌는 게 뒤로 많이 당겨서 묶더라고요. 머리 뭐야, 헬멧이야. 머리 묶고 난 다음에 니네 누군지 아니? 니네 누군지 아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장첸. 그래서 저 별명이 말첸이라거든요. 말라탕. 어? 술 마셔도 돼요? 와, 장첸이다. 니네 누군지 아니? 감사합니다. 아, 직원 너무 귀여워. 제가 그냥 전화할까요? 반갑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바로 먹어. 몸살하는 습관이 돼서. 술자리 게임 아는 거 있으면 게임 한번 해봐요. 혹시 술 게임 아세요? 술 게임 유튜브에서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 자, 뭐 근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한 명만 하면 안 되나? 이제 좀 지친데. 마지막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지? 레몬노예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누가 왔었지 여러분들? 김볼살? 볼게요. 김볼살 5명 보시네. 안녕 나는 김볼살. 방송시간. 야, 이거 답답한데 이거. 서짱순이 먼저야? 잠깐만. 야, 저거 뭐 어떤 방송 하시는 분이야 이거? 김볼살. 자, 노래 방송이시구나. 은비. 뭐라고요? 명수님 매니저분이시네. 이거 뭔 소리야? 명수님 매니저분이시네는 뭔 소리야? 경호 형이라고? 아, 경호 형이에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박명수 씨 경호원이 경호원이래. 박명수 씨 매니저들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무한도전 다들 보셨죠? 예. 들어오셨네요. 경호 실장님 들어오셨네요. 하지마, 뭘 하지마요, 형님.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형님 드러나지 말라고. 알았어요. 아, 형님 사진 내려. 아, 형님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박명수 씨 매니저는
자, 박명수 씨랑 똑같아요. 말투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오해 없으시고, 예,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무슨 날이라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형님? 아까 그분 누구지? 다음 들어가야 될 분이 누구였더라? 서장순? 서장순 누구셨지? 아, 김볼살. 아, 그러니까 김볼살님 한번 생방을 봐볼게요, 생방송. 아, 대한외국인 녹화 중이에요, 형님? 어허. 누구셨지? 김볼살. 아, 그러니까 어? 김볼살님. 나 개인적으로 이런 캠 쓰는 분들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되게 사실주의적이고. 아니 근데 캠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모바일은 거지같이 하셨지? 나 개인적으로 이런 볼살님 가능하시면 노래 한 곡 불러줄 수 있나요? 왜냐면은 되게 사실주의적이고. 안녕. 아니 근데 캠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모바일은 거지같이 하셨지? 볼살님 가능하시면 노래 한곡 불러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얼굴... 어이 문씨 뭐야 저거. 내 방송 소리 꺼주세요. 1절 모두 노래 하나 부탁드려도 되나요? 1절 모두요? 잠시만요. 1절 모두. 그러니까 얼굴... 어이 문씨 뭐야 저거. 내 방송 소리 꺼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쿤호랑이짱 사랑님 천천만 마음요. 초점 맞습니다. 잠시만요. 설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거. 자기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나 앞으로 탐방 부탁했는데 전자녀 소리 안 끄고 가면 나 바로 나와요. 사장님들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방송 탐방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자녀 소리 설정도 안 해놓고 부르는 거는 이건 기만이에요. 준비성도 없는 거고. 뭔 말인지 알아요? 장난이에요. 많이 벌면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안 돼요. 황금 다음부터 또 이단이시면 나 진짜 바로 나와요. 진짜로. 난 이런 거는 이거 의지 박약이고 이건 간절하지 않은 걸로 난 알고 있어요. 어? 안녕히 계세요. 안 돼, 안 돼. 잠깐, 가지 마봐. 노래해요. 명수 형이었으면 벌써 쌍욕 났지. 노래, 아니 1절 모드 왜 없노? 1절 모드 말고 노래를 부르다가 1절에서 끊으면 되잖아, 이 답답한. 에일리 뭐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런 노래 부르지 말아요, 처진이께. 부를게요. 아우 집 나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은행 갔는데 일 처리 더럽게 못하는 은행원 만났을 때 빡침 있지. 통장 정리하러 갔는데 뭘 이렇게 일을 못하니? 저거 씨 빨리 안 끄죠 씨. 노래 들어볼게요. 순간뿐이야 많이 생각했어. 모니터 안 한 게 너무 티 나잖아요. 자기 방송 모니터 안 한 게. 한 번이라도 자기가 방송을 하고 다시 보기를 봤어 봐요. 이런 참사가 나와요?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싶어. 우선 내 신인이니까 감안할게요, 우선은. 손 잡아줄래요 Marry m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여자로 살고 싶어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줄래요 숨쉬는 아름다운 그대 영... 오케이 오케이 자 그만 노래 그만 노래 그만 자 우선 사장님 자기소개해주세요 예 노래 그만 자 노래 그만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어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김볼살인데요. 지금 너무 떨려갖고 노래를 너무 못 부른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해요. 서울역 상그지. 아니에요. 추천 고마워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떨지 말고. 저는 27살이고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훈현님 추천 고마워요. 윈드월님 추천 고마워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어요. 조심해요. 아, 왜 이렇게 또 떨어? 저 27살이고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 같은 거 하고 가끔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런 김볼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 볼살님. 아, 네. 저는 서브웨이에서 아니, 서브웨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네. 내 방송 봐요. 네. 볼게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나 진짜 마음이 약해지네. 나 이거 또 쓴소리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이렇게 마음 약해지게 만드니까 이거 진짜. 그래도 이거 콘텐츠니까 그냥 할 말을 할게요. 할 말을 할게요.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브웨이에서 뭐 하고 계시다고? 나 딱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뭐 웃고 계시는데 오케이 떨리는 거? 오케이 인정. 근데 이 아프리카는요 말 그대로 아프리카예요. 정글 같은 곳이에요. 떨리는 거 다 감안해주고 뭐 부족한 거 다 감안해주면 어떻게 돈 벌어요? 내가 이거 하나만 말할게요. 만약에 볼살씨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고 한 달에 누구처럼 수천 수억 벌고 싶고 그런 야망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접으셔야 돼요. 서브웨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그래도 감안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알바도 하고 계시고 BJ 막 시작한 것 같으니까 우선 칭찬할 점은요. 캠 설정 칭찬할게요. 지금 캠 설정이 너무 좋아요. 고화질로 설정도 잘했고 본인이 어떻게 이쁘게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몇 년 한 여캠들보다 훨씬 더 이쁘게 세팅을 잘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것만 했어요. 거울만 본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노래 부른 거 한 번이라도 다시 보기 해봤어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만 이게 본 거지 찍어바른 거지? 그 음악 BJ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소리 찢어지고 이거 봤어요? 아 이거 울지 말고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적이고 내가 지금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되게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지금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예, 칭찬하는 거니까 아이 울지 마요. 아이 울지 마. 울지 말고 저기 손가락 그런 거 하지 말고 어이구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저기 뭐야 앞으로 그 서브웨이 하면서 그래 웃으니까 이쁘잖아. 서브웨이 하면서 저기 방송 열심히 하시고 닉네임 진짜 잘 지었어요. 김볼살. 내가 닉네임 때문에 클릭한 것도 있거든요. 뭔가 얼마나 볼살이 있길래 이 닉네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식당도 제목 그 간판 이름에 따라서 손님들이 달라지는 건데 김볼살은 너무나 잘 지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그 문신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말고 너무 잘했고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고 앞으로 마이크 세팅만 조금 하시고 이렇게 능력 있으시니까 사랑 받을 거니까 뭔지 알았죠? 자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자기 노래 한 거 모니터 해보고 이것저것 만져봐요. 하루에 딱 한 시간씩만. 캠은 만지지 말아요. 캠은 완벽하니까. 마이크 세팅만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노래 어느 정도 잘하는지 내가 볼게요. 알았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해요. 울지 말고. 뭐 하트를 왜 해요? 일단 하이파이브 해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걸 못한다. 이거 이따 갖다 대면 되잖아요. 이렇게. 알았어요. 들어가요. 얼굴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말해요. 이게 김볼살. 훈송미님 추천 고만.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또 괜히 이게 또 아무리 콘텐츠여도 이게, 이게 괜히 근데 이런 말 하고 좀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이거 못 하겠다. 그래도 다음 누구예요? 다음 사장님 서장순 사장님. 화 많은 쿤 명수 새끼. 제가 그니까 박명수 새끼니까요. 어디 가요 그 새끼가? 아 명수 형 이번에 이사하면 형님 경호 형 그 집들이 오라 그랬는데 뭐 사가면 좋을까요 형님? 뭐가 좋을까요 형님? 이번에 명수 형 그 이사한다고 들었거든. 인테리어인가? 집들이 선물로 형님 뭐 사가는 게 좋을까요? 사오지 마요.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혼나잖아요 또. 형님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센스가 없으니까 형님. 아 현금 아유 돈 세상 많은 형님인데 제가 무슨 예. 사오면 죽인대. 사오면 죽인다고요? 안 사가도 죽일 거잖아요.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네. 오케이. 서짱수님 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금 꽃다발. 아, 볼게요. 자, 사오면 깐대.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냥 들어오신 건가요? 봐봐. 최근님 팬들께서 들어오신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최근님은 제 방송 안 들어와 주실 것 같은데. 나 진짜 노답인 것 같은데. 헐, 뭐야. 아니, 앞머리가 이마트 바코드요. 뭐야, 이거 앞머리 정리 아니요! 열심히 기다렸어요. 아. 아니, 모바일을 실내에서 오케이, 해버리네. 최근님 방송 듣고 싶은데, 나도. 아유. 사장님. 아 왜 실내에서 모바일을 해요? 이 실내에서 모바일을 하는 거 진짜 이거 못된 행동인데 PC 살 돈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장님? PC 살 돈이 없으셔서 그런가? 바코드 그대로 냅두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웹캠을 일부러 샀거든요. 근데 노트북이어가지고 아 노트북을 샀어? 노트북은 웹캠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아 이제 딱 말씀드릴게요 서짱수님. 우선은 제가 짱수님 방송을 지금 이렇다 뭐라 이게 그 제가 솔루션 할 수 있는 아직 위치가 안 되세요. 이게 음식으로 치면 뭐냐면은 뭐 요리를 만들고 내와야지 제가 그걸 먹어보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진짜 골목 식당으로 비유하면 진짜 그냥 자리만 있는 거예요. 가게만 얻은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물건을 팔 건지, 어떤 물건은 음식은 뭐냐? 콘텐츠죠. 한식을 할 건지, 양식을 할 건지 이것도 안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콘텐츠는 뭔지가 이제 음식의 맛은 어떤지인데 지금 이렇게 자리만 만들어 놓고 나한테 와 가지고 솔루션 해 달라 그러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 줘요? 뭐 하는 역캠인지, 뭐를 하고 싶은 건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예. 우선 사장님이 제육볶음을 팔 건지, 파스타집을 할 건지, 예? 초밥을 팔 건지, 아니면 이 시국에 뭐 야끼니쿠 우동을 할 건지, 그거는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이고 뭔가 시간을 이제 가지시고, 본인이 내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다 명확히 해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사장님 방송국도 들어갔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섭잔수님 방송국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역캠인지, 겜비인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 내 말이 맞아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이거 BJ들이 돈 좀 번다고 해가지고 나도 방송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인드로 하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진짜로. 그때 가가지고 문 닫은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 플랫폼 탓해요. 자기가 BJ 해보겠다고 와서 해놓고 자기 능력 부족으로 안 되었고 BJ 안 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플랫폼 욕을 해요. 그때 가서 아프리카는 아 이미지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건 개같은 소리들 해요 진짜로. 지 능력이 안 됐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성공하겠어요? 유튜브 가면 성공해요? 트위치 가면 성공해요? 안 해요. 못해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근데 내가 사장님들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장님이 직접 제 방송에 오셨어요. 별풍선을 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장난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장난 같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조금만 열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1년이면 전세집을 뽑는 게 이 아프리카TV BJ예요 요즘 같은 시국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풍선 쏘러 들어왔는데 아무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그래요?
일주일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나는 어떤 방송을 하고 싶다. 방송국부터 넣어요. 방송국부터 우리 식당은 한식인지 중식인지 그걸 써갖고 오시면 제가 그때 제 솔루션 봐드릴게요. 야 근데 점점 야 점점 분위기가 진짜 골목 식당 되는 것 같은데. 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야 나 이거 점점 이거 아닌 거. 야 이거 점점 나 진짜 내가 진짜 백종원 아저씨는 아니잖아. 아 이거 또 하네 이거. 박명수 매니저 마동석 큐. 나 명수 형만 만나면 마동석을 40번씩 와. 너 이 개새끼야 그만해 이 새끼야. 나 진짜 마동석 되잖아 이 새끼야. 새끼가 아 진짜로. 아 그리고 우리 BJ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이거 콘텐츠는 콘텐츠니까 콘텐츠는 콘텐츠로 보세요. 콩콩바 이 뭐야 이거. 우리 형 잘한다? 야 클라스야 너 우리 형 잘한다 할 거면 앞에 쿤 클라스 달아야지 자식아. 팬닉도 안 달았는데 이 자식아 일장기 들고 대한민국 응원하네 이 새끼가. 이거 너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 자식아. 너 팬닉 안 달고 우리 형 내가 어떻게 니네 형이야 이 자식아. 족보도 없는데 너 그럼 형님 방송이 너무 어려워요. 매일매일이 1일차 신입이 되는 기분이에요. 그만둬요. 아 진짜 내가 말씀드릴게요. 방송이 너무 어렵고 매일매일이 1일차 신입이 되는 기분이다. 이건 뭐냐면 이 길이 네 길이 아닌 거야. 네가 가는 이 길이 네 길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키가 2m인데 왜 승마를 하냐고. 농구를 하라고. 이게 진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간단한 거예요. 이게 BJ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BJ가 내 길이 아니다. 다른 거 해야 돼요. 다른 거 대박날 거 많아요. 사업도 많고 여러분들 투자할 것도 많고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들. 화내지만 화내는 게 아니고 형님 이거 드립 드립 아사키요. 이거 고정 컨텐츠 하자. 형이 진짜 백종원 씨는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안에선 신입분들한테 그 정도 위치에 있고 저분들도 기회 생기는 거고 형만 할 수 있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아 이 새끼 근데 원래 재밌는 새끼인데 왜 이렇게 장문충이 됐지? 야 아싸야 내가 너 재밌는 아이로 기억하는데? 어? 너 내가 무한도전급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사람이 좋다가 됐네? 왜 그래 너? 너 뭐 장문복씨 뭐 팬미팅 갔다 왔니? 큰일 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사키야 미안해 이런 씨. 재밌게 해야지 재밌게. 좋았어. 나는 여러분들 저기 장문충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다음 사장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들어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로 봐주셔서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옷이 너무 꼬질꼬질해요. 그래요? 담배 한 대 펴야 되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목록 좀 봅시다. 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치 부인님을 못 이기네. 모병제 논란을 못 이기네. 전두환 골프. 아, 전두환 아저씨는 왜 골프를 쳐가지고 씨. 아, 그리고 망치 부인 누나 밤 9시 이후에는 녹방 돌려주셔야죠. 누나 정치 얘기해버리면 못 이겨요 누나. 아 진짜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안구 정화하고 갈게요. 어젯밤에 내가 했던 얘기 봐봐 얼마나 잘해요. 제가 아는 사장님이에요. 윤 사장님 아주 잘해요. 아주 저한테 돈가스집 같은 분이에요. 예, 저한테는 포방터 같은 분이죠. 아 예전에 이분도 방송 말할 것도 못했어. 넣어놨어요. 아 이 집 잘해. 윤 사장님 역시 오빠 지금 방송하시나? 어 윤 사장님 잘해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원래 윤 어린 우리 윤 사장님이 옛날 방송 기억하시죠?
지금 많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장님 오셨으니까 조명 깔끔하고 노력 많이 했지. 오랜만이래요. 지금은 별풍선 넘사예요. 한방 넘어. 그리고 이 사장님이 방송을 참 잘하는 게 뭐냐면 800일이 언제예요? 11월 12일이에요. 전날이 뭐예요? 전날이 뭐예요? 전날이 뭐예요? 전날은 빼빼로 데이예요. 이틀 연속 가버리는 거예요. 함정이 뭔지 알아요? 800일 다음에 900일일 것 같아. 그 사이에 몇 주년 껴요. 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딱 넣어가지고 이게 쉽게 버는 것 같지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풍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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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요. 그래서 뭐요? 나는 헤어진 게 아니야. 정말 헤어져서 고마워. 네 마음은 진심이 아니. 뭐요? 뭐 BJ니까 뭐 알아서 와서 뭐 홍보해 달라고요? 뭐 이뻐요? 컴퓨터로 들어갈게. 이쁘네? 예능인 최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삐진 거요? 아, 그거 좀 장난쳤다고 그거에 삐져버렸어? 아, 이 방방만 못하면 안 되지. 자, 볼게요. 공지를 볼까요? 인성 체크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뭐지? 별게 없는데. 뭐라고? 아저씨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에요. 알아요. 알아. 근데 나 하나만 묻자. 내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라고 얘기했을 때 니네 농업인의 날이에요. 깨시민이 쳐가지. 니네 11월 11일에 농업인을 위해서 뭐 하니? 인터넷상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니네 11월 11일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뭐 하니? 나 알아요. 나 알아요. 곡식 사 먹어요? 많은 걸 하고 있었군요. 아, 쌀밥을 먹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쌀 한 포대를 사세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어우 이 친구 잘하고 있네. 아 아주 사장님들 아주 핑 사장님 기가 막혀. 여기도 한번 언제씩 가보셔. 못 보신 분들 아 핑 사장님 아 이분 잘해. 이분 방송 잘해. 아빠 보고 다들 아빠. 이거 그래야 바지 핏이 좋아 이러면 이분 잘해. 아주 지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잘하는 집이 잘하는 집들은 다 위에 있어. 또 이사장 또 수사장 수사장도 잘해. 노래 잘하네. 노래 좋아하네. 잘하네. 좋아. 그 인양반은 지금 박사장인데 인양반 내 방송에서 방금 또 300개 또 쐈지. 어? 좋지 좋지. 잭슨. 쿤형 이 누나 좀 가서 때려줘요. 노답임 꾸왕이. 아 나도 나도 이제 모태솔로 아다거든. 꾸왕이 잠깐만. 잘하고 있네. 해봤냐고? 아니 아니 그냥 말만 그러는 거지. 박 사장님 솔루션 어땠어요? 예능인 최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예능인 최군님이 1,080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박 사장님 솔루션 어땠어요? 아! 와! 진짜 최군님이 나 찐팬이시다. 찐팬? 아, 찐팬은 뭐야? 감사해요. 아 근데 진짜 요새 고민 많았거든요. 찐팬은 아, 뭐지? 너무 캠방에는 사람이 없고 모바일은 많으니까 모바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맨날 캠 있는데. 아 나 너무 감사합니다. PC 캠을 멀티로 꽂아서 야 꽂아서 할 때 밑에가 받침이 꽃 그 지읒이야 치읒이야 꽂아서 아 진짜 지읒이야? 꽂아서 다양하게 연출 발바닥 보고 싶다고요? 해봐요. 발바닥이요? 어. 현얼님 가자고? 현얼님? 아, PC 캠을 멀티로 꽂아서 다양하게 연출을 해봐요. 그 캠을 제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캠을 하나 더 꽂을 수가 있죠, USB를. 이제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박 사장님 보고 이거 확인하라 그래요.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핑 사장이거든. 내가 핑 사장한테 그거 좀 보여달라고 할게. 핑 사장한테 가서 별풍선 100개 쏘고 그거 리액션 말고 각도만 좀 보여달라고 할게. 안에 또 눌러요. 이미 하고 있구만. 사장님, 핑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리액션 할 때 변화는 깜짝이야. 구도만. 사부님 안녕하세요. 리액션 할 때 변화는 카메라 구도만 좀 보여줘요. 아니 영업 비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구도만 보여달라고. 어떻게 하는지 말고. 리액션 할 때 변화는 카메라 구도만 좀 보여줘요. 그냥 각도만. 네. 봐봐요. 자 신입 캠분들 이거 보고 참고하세요. 영업 비밀 말고 아니요 알려드릴 수 있어. 각도만. 그치 각도만. 스틱이고. 그치. 캠 강좌. 봐요. 자 핑 사장님이에요.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봐요. 봐요. 페이드아웃을 넣었죠. 기본적인. 봐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죠. 2분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페이드아웃을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3분할. 3분할. 그거 흔들지 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4분할. 4분할은. 아니라 이거는
이게 이제 일어섰을 때. 제가 다 맞춘 거야. 각도를. 각도를 맞춘 거야. 글로 가봐요. 이게 그냥 큰 각도도 그냥 이렇게 나면 이게 쭈다리처럼 나오거든요. 봐봐. 이거 다 연출한 거잖아. 다리도 길어 보이고. 각도 같은 거 다 연출해 가지고 남자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느낌 쫙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본인이 고민했으니까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비밀이 뭐냐면 이게 캠의 끝쪽이에요. 캠의 끝쪽. 그러니까 네모난 화면의 끝쪽. 거기만 잘라놓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독특한 분위기를 낼 수 있죠. 그렇구나. 캠 끝쪽만. 역시. 이거 또 있어? 이거는?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명치 보여주고 이런 걸 때 이런 거는 엄청난 그 자기가 얼마나 연습을 해봤겠어요. 친구를 안 갔어요. 뒤는 보여드려서 제 뒤 엉덩이 춤을 출 때 강조를 하는. 19금 안 걸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해야지. 장난 아니죠. 지금 손가락 하나로만 각도가 지금 몇 개가 움직여요. 지금 강아지 보이지. 봐봐, 저 강아지 캠까지. 전신 캠. 제가 캠이 두 개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칭찬해 줘야 돼요. 바닥에 설치한 거 봐요. 이렇게 밑에서 찍으니까 더 길어 보이게. 그쵸? 연구 많이 했죠. 역시. 전신캠을 가지고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3분할 하면 또 느낌이 다르다구. 이런 거 우리가 칭찬해 줘야 돼요. 봐봐.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별풍선 보여줬으니까 이런 거 진짜 이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풍이 됩니다. 이거 캠을 투캠을 해야 돼요. 예능인 최재님 별풍선 100개 어우야. 역시 핑 사장님 많은 후배님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보여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 이거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최근 오라버니 어제 최근 오라버니 여기에서 표정이 조금 달라지시더라고요. 제가요? 어디에서? 저는 전신캠에서 저의 제가 뒤로 돌 순 없고요. 여기서 되게 표정이 변하시더라고요. 아이 좀 아차 오빠 기분 탓이겠죠. 이거는 전신캠에서 이제 뭔가 그런 거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 거의 누워서 그거 핸드폰 화면 보잖아. 그 각도가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답니다. 누워서 진짜 바라보는 각도를 생각해봤어요. 그치. 빙태님의 준비성에 탁 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최고님이 맨날 이렇게 뭐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보셨죠? 많은 분들 이거 보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박수 받을만 하죠? 사장님들? 그쵸?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한 달에 얼마 번다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얘들이 그래도 지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봐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방송 킨 것 같죠? 예? 저 오늘 봐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송 킨 것 같죠? 정답이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킨 거예요. 머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박라인님 방 매니저입니다. 캠 각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군님 앞으로도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이고, 뭘 가르침이야. 이거 컨텐츠라서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진짜 뭐 선생도 아니고. 알았죠? 예, 좋아요. 이거 오늘 누가 하자고 한 겁니까? 아, 누가 하자고 한 건 아니고. 내가 아까 뭐 신입 역캠들 홍보해주겠다고 하고 역캠들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하고 있었는데 빡이 치는 거야 점점. 그래가지고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점점 내가 화를 내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아 이거 방제 내가 바꿔야겠다 하고 내가 방제 바꾸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준비성이죠. 이런 어떤 센스.
이 아프리카 TV는 진짜 날것입니다. 편집도 없고 오로지 라이브로 가기 때문에 그 흐름을 못 읽으면은 아무리 준비를 100만원, 1000만원으로 재봐요. 시청자도 흐름 읽는 순간 애웃. 그런 게 중요하죠. 아, 아까 꾸왕이님. 어, 알았어. 꾸왕. 꾸잉이 아니고 꾸왕. 아, 근데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요광도 없고 어떡하지? 왜 혼내주라고 한 거지? 꾸왕이. 봅시다. 사랑으로 채워달라 했잖아. 잠시만요. 뭐라고? 형님,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린 거 가지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어,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어, 이 새끼. 어, 이 새끼. 궁예야? 사람을 그냥 관심 뽑으러 보네, 이 새끼 이거. 매니저 줘야겠다. 어, 이 새끼 이거. 팩폭 당했네. 어, 매니저 줄게. 어, 저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보좌진으로. 왜? 아니, 예능인 최군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떴는데. 그분 아니라고? 밴드님 리리. 아니라고, 찐이다. 찐이라고. 예능인 최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예능인 최군님이 326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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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나. 아, 반갑습니다. 최군님 땡그라나 붐 땡그라나 붐 방울이 조금 동이. 아유, 무거워. 땡큐. 감사. 혼내달라고 했지? 아까 풍선 선수 사람 마루야. 진짜 혼낼 수 있는 게 최고의 혼이 뭔지 알아? 탐방 안 하는 거야. 어, 나 진짜 혼내줄게. 어, 진짜 지독하게 혼내줄게 형이. 어, 최고의 혼은 뭔지 알아? 혼도 안 내주는 게 최고의 혼이다. 어, 알았지? 네가 시킨 대로 했어, 마루야. 알았어. 나 진짜 혼내준 거야. 어, 어, 마루야 미안하다. 어? 어, 마루야 미안하다, 여러분들. 어. 최군 형님 오늘부로 어, 뭐야? 최군 형님 오늘부로 형님의 BJ 솔루션이 필요한 분이 있는데 추천드려도 될까요? 하, 닉네임 와고 여신 국주. 내가 국주 누나를 잘 알거든? 국주 누나 건들지 마라. 어? 진짜? 혼난다. 어, 국주 누나 건들지 마라. 국주 누나 사람 좋다. 어, 진짜, 진짜 친한 사이다. 건들지 마라, 우리 누나. 어. 자, 뭐, 솔루션은 거의 끝난 것 같고, 뭐, 돌아가는 그림이나 볼까? 뭐, 이런 거 뭐고. 썸네일이 클릭을 안 할 수가 없게 생겼네. 이거 뭐고. 이 정도면 썸네일 잡혔지 않겠나? 아, 냄새 난다고 치우라고요? 알겠어요. 냄새 난다고 치우라고? 오케이. 차. 이 썸네일도 진짜 아프리카는 썸네일이야. 진짜 썸네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뭐랄까 가뭄이 달려. 가뭄이 달린다네. 어, 가뭄이 달라져. 어, 형님 얼굴 없는 방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옛날에는 아프리카 얼굴만 없어서 예전에 말도 안 하는 뭐였지 예전에? 탱쿵? 예전에 그 별풍 아무리 싸도 그 말도 안 하는 BJ도 있었어. 어, 그리고 옛날에 손가락만 보여주는 BJ도 있었고 많았어 예전에는. 요즘에 뭐 그런데 사과? 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 요즘에 말한다고요? 나도 말 안 해볼까? 말 안 하면 나도 풍 터지나? 별의별 방송 많았지 예전에.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송 많았지. 어. 아, 그리고 아까 말한 모바일만 많이 본다는 그 BJ분한테 알려줄게요. 모바일만 많이 보는 BJ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친구인데 겨울이라고. 겨울이는 이런 식으로 모바일을 하다가 시청자 채우고 이거 비번방이에요. 어, 이대로 시청자 채워서 어느 정도 차면 PC로 딱 넘어가요. 어, 요거 겨울이 방송. 어, 겨울이 방송 참고하세요. 이것도 다 자기 똑똑하게 하는 거야. 야, 이제 솔루션을 그만하자. 솔루션 너무 많이 하면 또 지겹다.